2014년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던 그 동서화 포럼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호남과 경북의 국회의원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동서화 포럼에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당시에 그 생가 보존회 이사장님께서 이 역사 자료관 건립을 건의를 하셨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오늘날 이렇게 건립을 해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관련 이제 유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경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한 320여 점 정도를 현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박정희 대통령께서 사용하셨거나 직무 공적인 업무를 보셨을 때 사용하셨던 유품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사진을 이제 참고 자료로 같이 비치를 해놨는데 같이 보시면 이해가 더 쉽게 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관련 이제 유품 자료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또 구미 관련 근현대사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앞으로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